할렐루야. 아멘. 아, 오늘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씻고 오면서 이렇게 거리의 풍경을 보고 가을 나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올 한 해는 힘차게 달려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시편에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 있잖아요. 힘겨운 상태에서도, 심을 수 없는 상태, 뿌릴 수 없는 상태에서도 왜 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기 때문이죠. 거두어야 우리 인생 삽니다. 텅 비어버린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뿌려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참 많은 것들을 뿌렸습니다. 선교를 뿌리고 비즈니스 사업장,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업장 하나하나 낼 때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아 이거 괜히 시작했다. 저도 인간인데 왜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자금을 마련하고 하면서 이거 꼭 해야 되나, 괜히 시작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보니까, 어제도 읍수 3호점 집사람 그 가게 이렇게 앉으면 앞에 정원처럼 이렇게 가을 나무들이 다 풍지고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거기 앉아서 그 황폐했던 곳이, 정말 쓰레기장 같았던 그곳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구나 하면서, 아 뿌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또 우리 중석 집사 과일 가게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어제도 가보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어지럽혀져 있어요, 공사. 그런데 이곳도 이제 보지 않아서 다음 주가 되면 아름다운 과일들이 가득가득 차 있게 바뀌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고, 번거롭고 귀찮고 당장 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가 뿌리는, 그래야 거둘 것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도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마치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은 이 말씀. 이 말씀은 이미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했던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충격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도대체 어떻길래 엘리야는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는가? 오늘 우리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어진 하나님께서 구속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왜 엘리야가 살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세속화가 있습니다. 세속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배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세속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 우리도 꿈꾸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본받고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비극을 만들어요. 이것은 마치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집 앞에 메어놓은 개가 쭉 늘어져 한여름에 자는 것을 보고 야 나는 저 개팔자만은 못하구나 나는 개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겹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나는 교회에 다녀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 마음속은 왜 이렇게 허전한지 다시 교회 다닙니까? 뭐묵거리지 내가 정말 교회 다닌 사람 맞는가? 당신 예수 믿어요? 뭐묵거리게 되죠.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제가 중학교 때 종교란 뭐 가정 뭐 이렇게 조사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그 란에 동그라미를 치고 제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나는 왜 교회도 안 다니면서 기독교 란에 동그라미를 쳤는가? 당시에 좀 찔리더라고. 제가 어머니한테 반기를 들고 중학교 후반부터 제가 중3 후반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제가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제가 안 믿었기 때문에. 제 성격상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별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내가 왜 이렇게 찔리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X자를 걷다가 다시 조금 있다가 그래도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안이 교회 다니는데 다시 동그라미 쳤다가 에이 그래도 내가 안 다니는데 하고 X자를 쳤다가 근데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교무실에 갔어요. 저를 심부름 시킬 거 있나 그랬더니 그 선생님 저를 입고해서 저 심부름을 자주 시켰거든요. 교무실에 갔더니 저를 딱 보여주더니 야 박형석, 이건 뭐야? 동그라미 친 거야? 엑스자 친 거야?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그게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동그라미를 쳐야 될지 엑스자를 쳐야 될지 나는 내 종교는 기독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솔직한 저의
심지어 예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되나? 또 그렇게 말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전에 인도에 갔을 때 김계영 장로님, 평신도 선교사님으로부터 불어바고절교회를 비롯한 인도의 기독교의 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왜 당연한 것 앞에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도는 종교가 거의 힌두교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개종을 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자기의 종교를 분명히 밝히고 동사무소에 가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순간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일순간 다 끊어졌고요. 심지어 치안까지.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당하는데 경찰서에 연락을 하면 경찰은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폭행을 당해요. 나라에서 공개적으로 힌두교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종하는 것을 일부러 막는 거죠. 심지어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도움들, 정부 보조금 이런 거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목숨을 걸은 거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예수 믿는다 하면 다 망단치고 삶을 연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인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주면서 이 장로님이 이 안에서 고통스러운 그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이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고통과 이들이 겪어야 될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 줄 때 고통스러운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죠. 우리 너무 쉽게 세례를 받고 너무 쉽게 나는 그리스도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본 것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이들이 겪는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과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개종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짐승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 감히 세례를 받고 있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서 고생합니까? 선택의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난 예수 믿어. 난 그리스도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신앙생활이, 그만큼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치가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자랑할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최고의 명문 학벌과 좋은 감, 주변에 그 좋은 관계식들, 뭐 물질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똥처럼 배설물. 제가 설교를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찾지를 못해요. 딱 뭔가 준비하려고 하면 안 떠올라요. 우리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인데 이분 이름이 잘 안 떠올라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라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세요. 선생님, 한 번만 모른다고 부인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개죽음입니다. 한 번만 부인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면 되잖아요. 너무나 간곡하게 제자들이 부탁하니까 또 간수들이 부탁하니까 나에게 하루만 기회를 달라.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주님을 부인합니다. 기도하니까 주님 나 몰라요. 나 당신 몰라요. 그렇게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아침에 많은 제자들이 기대를 하고 우리 스승님 우리가 이제 살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갔어요. 스승님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얘들아 내가 밤새도록 주님 나 몰라요. 나 주님 몰라요 라고 부인하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나는 너를 안다. 어떻게 내가 너를 모를 수 있냐. 나는 너를 안다.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부인하는데 주님은 나를 안다고 계속 말하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 척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대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 주님을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무겁게 느껴집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고 가벼운 짐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짐이에요. 믿음의 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엘리야는 딱 한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답지 못한 것이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죄 때문에. 죄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삶의 의미를 삶의 이유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그리고 죽으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 분명히 알아. 내가 어디서 왔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분명히 압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다시 가르쳐줄게요. 성경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서 왔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왜 사는지 이유를 잃어버린 로마 교회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요. 왜요?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는 혼란스럽게 만들고 죄는 갈라놓습니다. 죄의 특징은 갈라놓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축복과 저주 사이를 자꾸 분리시키고 자꾸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더블 포커스합니다. 지금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눈 자체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눈이 노화가 돼서 이제 조리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보여요. 이렇게 벗으면 잘 보이고 끼면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여요. 벗으면 정순 입사님 굉장히 미인처럼 보여요. 이렇습니다. 포커스가 가리대요. 누군지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두 개가 돼버리고 세 개가 돼버리니까 혼란스럽게 복잡해지. 사는 것이 복잡해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복잡해지. 하나님에게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 그 싱글 포커스가 더블 포커스. 더블이 되는 순간 갈등이 오고 복잡해지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즐기고도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주일도 성수하고 싶고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를 도대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즐기고도 싶고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택해요. 두 개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걸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자도 되고 신앙도 좋고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으로 돈은 복을 누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마음에 들으면 이 두 개를 다 품으려고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상진 집사가 약혼이 있는데 상진 집사 천선이도 가지고 민지도 가질 수 없을까? 끝났어. 이거 이미 끝난 거야. 영원히 연설이야. 저 보세요, 저. 배세훈 집사가 농담으로 목사님 세상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이미 게임 끝났어.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 민지가 매력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현선이보다 더 낮게 보입니다. 요즘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생긴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결정장애. 혹은 선택장애.
사회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예전보다 힘이 많이 듭니다. 핸드폰 하나 사는데도 제가 핸드폰 처음 나올 때 여러분 핸드폰 이만했습니다. 그 무전기 수준이었어. 우리 군대 가서 무전기 있고 소대 갖고 무전기죠. 그만했어요. 그만했어요. 전화 걸다 누가 열받고 확 때려버리던데 그만했어요. 무기 수준이었죠. 그때는 핸드폰 산다 그러면 선택에 여지가 없었어요. 그거 사는 거예요. 그거. 다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비쌌어요. 300만 원, 1000만 원, 280만 원, 300만 원. 제가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사업하는 청년이 있어서 그거 들고 다니다 엄청 부러웠어요. 야, 전화기를 들고 다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휴대폰 보면 휴대폰 하나 사는데도 이 선택을 골라야 돼. 이 고르지도 못해. 얼마나 다양해. 자동차도 마찬가지. 예전에 자동차 처음 났을 때 승용차, 뭐 이륜차, 삼륜차, 승용차, 짐차 뭐 요 정도로 이 지금은 승용차 하나 하는데도 사야 되는데 얼마나 선택의 폭이 넓습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고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햄릿 증후군이라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앙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주일날 아침에 조기축구도 가고 싶고 오늘 중요한 경기 잡혔는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욕심이 과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욕심을 사람은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버되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죄는 중요한 것은 죄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통제를 절대 못 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절대 통제 못 해요.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달리기. 이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햄릿 증후군. 셰익스피어가 쓴 그 4대 비극 중에 햄릿. 신준아 대사 한번 읊어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였다.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지. 삶과 죽음 앞에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고. 우리가 우유부단이죠. 우유부단.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이거 하나님한테 혼날 거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연기는 잘 잡아야지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뭔가 보다 익숙하네. 이런 사회적 흐름이 아주 가만히 우리의 신앙 속에 침투해서 우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요 밤의 도둑처럼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고 하게 가만히 내 마음을 자리 잡습니다. 이게 죄인지도 잘 사회적 현상처럼 내 성격적 기질처럼 그 죄를 짓고도 합리화하지 어쩔 수 없어. 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야.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 자꾸 합리화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 자꾸 합리화시키는 당위성을 자꾸 봐라. 그래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풍습이 그랬어요. 당시 세계적 흐름이 그랬어요. 시대적 흐름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종교 하나 더 갖는 것 그거 풍습이었어요.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가서 점 보는 것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죠. 신문 펴들고 오늘의 운세 보는 것 이거 뭐 대단한 일이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아예 모양이라도 보리라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말고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나만 그러나요? 다들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를 붙들어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따지죠. 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 섬겼냐?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냐?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할지 못할지 다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는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가 참신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둘 다 섬기는 것은 둘 다 섬기지 않는 것이다. 둘 다 갖는 것은 둘 다 갖지 못하는 것이다. 둘 다 갖는 것은 둘 다 갖지. 박쥐 잘하지 않습니까? 박쥐. 로아에 보면 박쥐가 동굴에 살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날짐승들과 들짐승들이 전쟁이 일어났기 싸우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짐승들과 들짐승들. 근데 언젠가는 이 날짐승들이 유리한 거, 이기는 거. 그러니까 박쥐가 날개를 펴고 나 날짐승이 다 같이 날아다니면서 같은 편인 척하고. 그러다가 또 들짐승들이 또 좀 유리하면 야, 발로 걸어다니면 난 들짐승이야. 그래서 걸어다니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어요. 난 도대체 누구 편이지? 난 들짐승이야 그랬더니 야, 너만 날아다니잖아. 날아다니면서 세척하고 날아다니니까 야, 이만도 걸어다녔잖아. 우리 편해. 그래서 동굴로 기어들어가.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난 도대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제가 지닌 또 다른 성격은 마음의 욕심을 자꾸 충동질합니다. 자기 욕망이 사로잡히게 되지. 그게 자기밖에 안 돼. 욕심이 많아지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욕심이 많아지는 거죠.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채웁니다. 지금도 만족하고 지금도 충분히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이 자꾸 착각하게 만들죠. 조심해. 이 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더 옛날에 황소 개구리가 배를 막 계속 다다다 불다 바로 터진 거죠. 다다다다다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충분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저는 받아들이기에도 가분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주지 않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직 수준이 안 돼서 그래. 그러면서 내가 준비만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부지런히 가꾸고 거기에 합당한 사장이 되려는 사람은 사장답게 준비되어야 돼.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사람답게 준비가 돼. 답다. 요새 답다라는 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스도인 답다. 학생답다, 사장답다, 목사답다. 여러분 다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직 주지 않은 것은 내가 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목회가 좀 안 될 때는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 또 한 1,000명 성도 보내주면 1,000명 정도 목회하는 사람 다음 목회답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 제가 자신이 지금도 힘들어. 지금도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지 못합니다. 지금도 제대로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합니다. 나중에 1,000명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형식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단련시켜주세요. 저를 훈련시켜주세요.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기복주의적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역할 바꾸기죠. 우리는 우리의 역할로 돌아야 됩니다. 결국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앞에서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앞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느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번에 상진집사가 한 말이 제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신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지나친 헌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우리 미얀마가 성경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위로가 얼마나 되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월달 되면 의례 성경하는 이게 당연하다. 우리가 교회가 힘든데 헌금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이거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 당연한데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너희들 신앙생활은 좀 지나죠 이렇게 본다. 다 맞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믿어야 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이 적당히 있어야 죄의 유혹이. 학교 가서 적당히 공부하고 그런 부모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맞는 것은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부흥을 맞는 것입니다. 교회 가지 말라 그러는 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거의 없어요. 옛날에 한번 다녀본 사람.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답. 그럼 어떻게 되냐? 엘리야가 결론적으로 답을 제시하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과도한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삶이 명확하고 선명해집니다. 머뭇거리. 분명한 선택 앞에서 머뭇거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 결정하지 못한 상태는 혼란과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정리의 기술 이런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리가 돼야 돼요. 생각도 정리해야 되고 믿음과 신앙도 정리가 돼야 돼요.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선택해야 되고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생각도 정리해야 돼요. 신앙도 정리해야 돼요. 2주 동안 제가 좀 시달렸어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은 좀 허전했어요. 이 주도.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봤더니 제가 분명히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고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걸 보류했거든요. 미루어놨어요.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어놨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뭔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딱 결정을 했어요. 결단을 딱 하고 났더니 정말 마음이 편해진 그 결정이 그냥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루었겠죠.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결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그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아니 무너지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 결정을 하려고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또 근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번잡해지니까 그 과정을 겪고 싶지 않아서 잠시 미루어뒀던 건데 2주 동안 그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해야 되는구나 하고 결정을 딱 해버렸더니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결정하지 않고 끌고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될 것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강대 교수이면서 제1기획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기획의 초대 그 CEO를 지낸 분이 쓴 책입니다. 제가 서강대에서 잠깐 공부할 때 그때 강의를 제가 몇 번 듣고 그분에게 매료가 되어서 그분의 책을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나온 책인데 이 책의 좋은 점은 이 사람이 자기 성공 신화를 쓴 게 아니라 자기의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써놓은 책. 자기 고민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는 회사를 경영하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가. 이것에는 답을 결론을 내렸어. 그건 뭔가 원칙이 필요했다. 자기도 알 수 없는 다양한 정보와 자기도 알지 못한 그런 일들 때로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 알지 못하는 거 어떻게 결정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때마다 그는 원칙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세운 원칙.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분명한 목적과 원칙이다. 이렇게 그분은 말을 합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머뭇거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됐습니까? 그들에게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에서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원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확해. 결혼할 때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의 원칙의 선에서 결정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원칙이라는 말이죠. 내 삶의 목적이라는 말이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삶이 다 혼란스럽고 번민이 많고 자꾸 걱정이 많고 복잡한 것은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죄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죄가 욕심을 자꾸 인기하고 자꾸 크게 하고 자꾸 혼란스럽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자꾸 우선순위를 자꾸 깨버린다. 오늘 한 해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장강박증이라는 거지. 자꾸 쌓아놓는 거지. 언젠간 필요할 것 같아 자꾸 쌓아놓는 거지. 그것이 나중에 쓰레기가 되는 거지. 어제 제가 우리 집사람 우수를 청소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다 버릴 거니까. 그 보니까 전에 그 사장이 쓰던 거 있어요. 근데 아 요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서 하나 둘 모아놓고 다 버리지 않았는데 어제 보니까 짐을 옮기면서 보니까 이게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 어제 가서 그거 잔뜩 갖다 팔았는데 3,000원밖에 안 나. 3,000원밖에 가치가 안 되는 거. 그거 뭐 대단한 쓸 거라고 그거 끌어오고 있었어. 오늘 가서 다 버릴 겁니다. 다 버리세요. 미래를 버리세요. 주님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자꾸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세상 전부가 주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저렇게 기가 닳도록 했던 말이 있어요. 야, 친구 믿지 마라. 친구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혼난 거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구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면 엄마한테 혼났어요. 반듯하게 놀다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 집에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형님, 누나들 다 떠가고 저를 잡으더라고요. 제가 밤 9시, 10시까지 돌아다니는 사람 놀라고. 잡아가면 엄마한테 맞고, 동아리 맞고, 친구 좋아하지 마.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친구 좋아해가지고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친구들이 발걸음을 딱 끊더라고요.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 다 재산 있는 거 다 뺏어가려고 했던 거. 심지어 저희 아버지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까지 저희 아버지 친구가 가져가 버렸어요. 퇴직금까지. 이게 세상지. 그래서
노신이란 중국의 학자가 한 이야기, 친구에 대한 점. 친구는 뭐죠? 세 사람이면 불가능하고 두 사람이면 많고 한 사람이면 적당하다. 뭐 친구 많이 두세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만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진정한 친구는 김성찬 목사님 정도니까 누가 뭐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내가 곤고하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울어줄 수 있는 그 친구. 저도 많은 친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친구들이 한두 번 이었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려울 때 저 혼자더라. 진짜 고통스럽고 힘들 때 김선차 목사도 정말 힘들었는데 개척비 같은 개척비입니까? 자기 쌀 두 대 받았다고 나 쌀 한 푸대 주더라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야! 쌀 가지러 와! 옆 교회 가서 설교를 했더니 쌀 10가마를 줬대. 5가마 뚝대서 주고. 자기도 힘들어. 그리스도인 안에서 만난 친구. 교회에서 만난 친구, 진정한 친구. 요새 제 말이 거짓말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